아무튼 꽁지가 누군데 이렇게 찾으세요? 아, 제 딸내미요. 딸? 예. 우리 내가 키우는 저기 댕견 거의 개. 아, 지금 집 나가지가 며칠 돼가지고 들어오질 않으니까 걱정돼 찾는 거예요. 오겠지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도 안 와. 며칠 동안. 그럼 지금은 밥은 먹으러 또 와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 채요. 네? 채. 채요? 새끼를 낳고 들어와가지고 네. 묶어놓을 수도 없어요. 말을 해. 안 가르쳐줘요. 새끼 있는 데를. 내가 오직 가면 제보를 했어요. 찾지를 못하니까. 끝머리에서 막 여기가 이제 산이라 막 울더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도 안 왔어요? 예. 네. 안 왔어요. 동지야. 어떻게 새끼들이 우측이 잘못됐는지 어미가 안 나타나니까. 배가 없을 텐데 이렇게 안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아빠가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응?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앉아. 그 새끼들이 자기가 빠른 젖이, 주로 빠른 젖이 있어요. 지금 보면 얘 젖도 빨고, 얘도 빨고, 얘도 빨고, 얘도 빨고, 다 빨려있죠. 최소 4마리 이상, 약간 좀. 네다섯 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살을 좀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되게 관계가 좋으시거든요. 아, 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산에다 새끼를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뭐 혹시라도 최근에 어떤 이 아이한테 어떤 큰 변화라든지 뭐 조금만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 취업을 하면서 한 달 한 보름 정도 됐어요. 이렇게 데리고 왔더만은 임신 기간이 강아지들이
60일이거든요. 60일인데 이제 40일이 넘어가면 젖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도 살짝 굴러오면서 그때부터 얘네들이 출산 준비를 시작해요. 얘네들이. 아마 꽁지 입장에서는 예전 집에서 아마 장소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환경이 싹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잘 감춰놨을 거예요. 근데 잘 감춰놓는다는 그 조건이 얘한테는 되게 최적의 조건이지만 어쨌든 문제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 여섯 마리요? 일곱 마리네. 완전히 와 지금 2kg까지 되겠는데 거의? 지금 1kg 훨씬 넘고? 와 요 나이에 응? 보통은 호흡기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병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약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그 환경 자체가 엄마가 케어를 잘했든지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오고 수고했어. 응? 수고했어.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죠? 이 아이가 그냥 굳게 남아갖고 출산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예. 어떤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칩 갖다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물 등록 꼭 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제 꼭 하게 되고요. 아, 법적으로요? 만약에 안 하시는 과태료도 있어요. 자, 전화왔습니다. 따끔해요. 이게 번호가 이렇게 뜨죠?
주민번호가 생겼어요. 주민번호가. 자우지가 고생 많았어. 아빠가 네 마음을 몰라가지고 이제 집 나가지 말고 해. 아빠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 맞지? 아이고.